자, 1번. 자, 외부로부터의 전기적인 신호가 없어도 회로 내에서 전기 진동을 발생하는 회로를 뭐라 그러냐? 바로 발진회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발진회로. 그래서 이제 발진회로는 이 증폭기가 이렇게 있고 이 증폭기에 계안회로가 있어.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은 얘가 유상을 이렇게 뒤집었다면은 자, 요거를 어떻게 될까? 이렇게 나온 거를 얘가 이제 다시 이렇게 하는 거죠. 이거를 정계안이라고 그러죠. 똑같죠. 그러면 계속 이렇게 돌겠죠? 계속 돌으면은 발진이 된다. 그래서 여기 이제 A 베타 1이 되면은 어떻게 되지? 발진이 계속 이렇게 되겠지? 이게 A 베타 1이야. 자, A 베타가 1보다 크면은 발진이 이렇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요 A 베타가 1보다 작으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를 박하우전의 이득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요거는 0도가 돼야지. 이거를 위상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발진이 되는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고, 나오고 들어오면은 계속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은 이제 발진이 뭔지 알았죠? 2번 발진회로와 관계가 없는 것은 자, 부계안이 아니고 정계안이겠지? 정계안. 이 똑같은 위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거죠? 정계안. 답은 3번. 부계안은 관련 사항이 없다. 부계안은 증폭기에서 쓰는 거야. 증폭기에서. 3번. 발진을 위한 조건으로 적합한 것은 자, 답은 4번. 증폭기에 뭐가? 증폭기에 전기한 회로를 부과한다. 증폭기에 전기한 회로를 부과한다. 정답은 4번. 4번. 박하우전의 발진 이득 조건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이게 박하우전의 발진 이득 조건이지? A베타가 얼마? 1. 정답은 3번. 5번. 계안 증폭기에서 전달 이득이 A, 계안율이 베타일 때 절대치 1-베타2가 0이었다. 이때 베타 A 1이면 증폭기의 증폭도는 어떤 동작을 하냐? 이런 동작을 하지? 이게 바로 발진 동작이지. 정답은 3번. 6번. 계안에 의한 발진 회로에서 증폭기 이득을 A, 계안 회로의 계안율을 베타라고 할 때 발진이 지속되기 위한 조건은 자, A 베타 1이다. 정답은 1번. 7번. 발진기에서 기본 증폭기의 전압 증폭도가 A이고 계안율을 베타라고 했을 때 발진이 발생되는 조건은 자, 요 A 베타가 1이 돼야 되는 거죠? A 베타가 1이 될 수 있는 거는 3번. A가 100, 베타는 0.01. 8번. 다음 중 발진을 유지하기 위한 조건이 아닌 것은 1번. 증폭기의 출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계안이 일어나야 된다. 맞죠?
출력이 유지되는 식으로 개안이 일어나야 되는 거죠. 1번은 맞았어요. 2번 개안 루프에 유상 천이가 0이어야 된다. 자, 0 맞아요. 유상 천이가 0 돼야 되겠지. 예. 0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정 2번도 맞습니다. 2번 이해돼? 3번은 전체 폐루프의 전압이득이 0이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폐루프의 전압이득은 A베타가 0이 아니고 1이 돼야 되는 거야. 1. 응? 정답은 3번. 4번 발진의 안정조건은 A베타 1이어야 된다. 맞죠? 9번 발진에 의해 개안 루프 감쇄가 0.5인 경우 발진을 지속하기 위한 증폭 회로의 전압 이득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러면은 A베타 1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가 지금 0.5면은 A가 2가 돼야지 1이 되는 거지. 그치? 답은 1번이다. 10번. 정계안을 사용하는 발진회로에서 발진을 위한 계안 루프의 조건은 계안 루프 이득은 얼마? 1. 유상천이는 몇 도? 0. 정답은 3번이다. 3번. 11번. 다음 중 계안 회로에서 발진이 일어나는 조건인 박하우전 발진 조건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A베타는 1이다. 맞아요. 2번 A베타가 1보다 적으면 발진이 일어나지 않는다. 발진 안 되지. 3번 A베타가 1 이상이면 발진은 되나 이득이 계속 증가하여 크리핑이 일어나면서 불안정하다. 계속 커지면 나중에는 크리핑 현상이 일어난다고. 4번 A베타 1은 발진 조건으로 일정한 진폭의 직류 출력이 발생하나? 이게 직류야? 교류야? 교류지? 교류지? 정답은 4번이 틀렸다. 직류가 아니고요. 교류다. 12번 발진 회로와 증폭 회로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발진 회로와 증폭 회로는 적절한 직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맞죠? 이게 동작이 될 거 아니야. 직류가 들어가야지. 2번 발진 회로는 증폭 발진 회로는 증폭 회로 모두 적절한 개안 회로를 적용할 수 있다. 기한회로, 그죠? 이번도 뭐 맞겠지? 3번. 발진회로와 증폭회로는 출력파형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찌그러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맞겠죠? 예. 왜냐면은 이게 완벽한 정연파가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좀 찌그러져서 나올 수도 있어. 여기가 이게 좀 이렇게 제대로 못 넘기면 찌그러져서 나오겠지? 4번 발진 회로와 증폭 회로는 외부에서 입력되는 교류 신호가 필요하다. 어떻게? 외부에서 입력되는 교류 신호가 지금 없지? 그래서 도는 거잖아. 이게. 응? 전기적인 진동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4번이 틀렸다. 13번 다음 중 발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발진 회로는 전기적인 에너지를 받아서 지속적인 전기적 진동을 일으킨다. 맞죠? 지속적인 전기 진동 일으키지. 2번 발진이 지속되려면 출력 신호의 일부를 정계안시켜야 된다. 맞죠? 일부를 정계안. 3번 외부로부터 일정한 입력 신호를 제공해 주어야 발진 과정을 지속할 수 있다. 누가 주는 거야? 여기서 주는 거지?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지? 답은 3번.